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제가 이렇게 법 만나서 공부하면서 그냥 내가 뭔가를 노력하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. 그냥 이렇게 법만 만나서 법 열심히 듣고 사람 대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전부인가? 뭔가 내가 뭔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근데 또 멘토님 말씀하시는 게또 다시 이제 또 알겠네요. 이제 어떻게 왜 욕심내면 안 되는 건지 이제부터는 그 욕심으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걸또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약간 그런 내가 뭔가 더 노력을 너무 안 하고 있는 제가 한 번씩 보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바쁘게도 뛰어다녔고 뭔가 막 바쁘게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그냥 너무 그런 느낌이잖아요. 너무 자연이 그거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내가 낙천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계속 이제 강의 듣고 했지만은 스승님도 계속 그냥 멘토님도 그냥 자연히 다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질량만큼의 나한테도 사람이 오는 거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제가 어떤 누군가를 봤을 때그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질량만큼의 사람만 저한테 제가 질량이 많이 높아지면 또 그만큼에 있는 사람이 저한테 오는 것 아, 그렇죠. 그러니까는 자연의 법칙을 정확하게 내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게 내가 멘토가 이렇다 이렇다 하는 게 아니고 자연은 하나님이 어떻게 오냐면 질량이 법칙으로 정확하게 운영을 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뭐냐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지식의 질량을 얼마큼 내가 담았다라 가지고 내 영혼의 질량의 그 수치에 따라 가지고 정확하게 내가 가는 행성이 달아 돼 있어요. 내가 행성에 갈수 있는 질량을 가졌으면요 정확하게 난 행성에 딱 가게끔 돼 있고 내가 질량이 엄청 좋아 가지고 태양에 갈수 있는 질량을 가졌으면 정확하게 난 태양에 가 있죠. 근데 태양에 갈수 있는 질량을 내가 뛰어넘었어요. 이 태양의 질량은 너무 약해서 내가 깜깜해서 못 살아요. 내 집이 아니라 이거는. 그럼 태양이 집이거든? 행성이 집이에요. 그럼 나는 어떤 집이냐면 내 영혼의 질이 너무 좋다 보니까 내 생각이 질이 좋고 내가 너무 뛰어나가지고 나는 은하계 전체를 갖다가 내가 내 집으로 써야 돼요. 왜? 깜깜하지 않거든. 그러면 은하계 안에는 뭐냐면 태양과 행성이 전부 다 수조계가 있어요. 우리 태양 같은 게 크기보다 더큰게 수천 수만 개 들어갈 수 있는 태양이 수쪽에 엄청나게 좀 많이 있는데 그럼 이 은하계 전체를 다 운영할 수 있는 이걸 갖다 내 집으로 쓸수 있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정확하게 그거 가지고 은하계 전체를 다 운영을 하게끔 돼 있죠.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요. 하나님이 땡겨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천하 대신 나를 땡겨서 그걸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내 육신을 벗었을 때는 이 비물질 에너지가 그냥 오토매틱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누가 땡기는 게 아니잖아요. 그래서 누가 내뭐 하나님한테 잘 보인 돼가지고 하나님 네집 좋은 거 주고 니는 저 월세, 니는 저 전세, 니는 저기 뭐큰뭐 고층빌딩, 그죠? 은하계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. 내가 스스로 내 결정한다.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? 내 영혼의 질이 스스로 다 결정을 하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뭐냐면 내 영혼의 신령하고 이 비물질 에너지잖아. 이 비물질이 아니고 저 은하계의 물질 에너지가 정확하게 왜냐면 비례층을 이루게끔 자연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내 질량에 따라서 내 집이 스스로 다 마련되게끔 바뀌어 있는 거야. 그러면 그게 축소판이 뭐냐면 우리 은하의 축소판이 내가 이 창백한 푸른 점 지구로 했기 때문에 지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자연의 법칙과 똑같은 거야. 그럼 내 질량이 좀내 집이 어떻게 돼요? 월세 살아요? 아니에요. 전세 살겠죠. 그럼 전세보다 더 질량이 좀 뭐가 돼요? 아파트 한채 가지고 있겠죠. 너는 아파트가 아니고 엄청나게 큰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. 스카이 빌딩 같은. 그럼 너는 그 질량하고 맞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사람이 단방에 가지고 내가 거기에 살게끔 돼 있는 거야. 그래서 우리는 불평불만하고 남 탓하면 안 되는 이유가 나는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은 스카이 빌딩에 해운대 살고 있다거든. 한 100평짜리에. 그럼 뭐가 안 맞잖아요. 근데 저 사람은 그 질량이 맞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가 가 있었다.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고 욕심내서 그런 게 아니고 내가 그냥 그 질량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그 자연이 다 갖다 놓은 거예요. 근데 내 질량이 낮으면 뭐냐 월세에 사는 거지. 월세에 살다가 더 질량이 낮으면 뭐냐 밑에 가서 이제 지하 단칸방에 더 살아야 돼. 지하 단칸방보다 더 낮은 데 있죠. 또 노점도 있고. 엄청나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는 내 질이 결정한다는 게 자연의 법칙이에요. 그래서 내가 욕심내면 안 돼. 그래서 저 사람은 잘 사고 나는 못 산다고 불평불만하고 탓을 했어도 절대 안 돼. 왜? 네가 불평불만하는 것은 저 사람보다 질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불평불만하는 거거든요. 저 사람보다 질량이 더 좋으면은 저 사람을 뛰어넘어가지고 저 사람보다 더 좋은 집 환경에서 네가 머물게끔 정확하게 자연이 만들어주는 거죠. 그래서 누가 결정하는 거야? 내 질량의 법칙이 정확하게 결정하는 거야. 그래서 우주에서 운영하는 법칙하고 이 지구에서 운영하는 법칙하고 0.1m 틀린 바가 없어요.
정확하게 이동을 다 하게끔 돼 있다.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? 내 생각의 질이, 내 영혼의 질량이 정확하게 비례하게끔 돼 있는 거죠.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 만나는 거, 경제를 많이 갖추는 거, 내가 인프라를 많이 갖추는 거, 좋은 집에서 사는 거, 좋은 직장에서 환경에서 내가 일하는 것도 전부 다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? 내 영혼의 질량이 정확하게 결정을 하는데, 네가 그 영혼의 질량도 30%짜리 가지고 있다 그러면 30%짜리가 바로 뭐예요? 우리가 말하는 일반 지식 갖춘 사람. 대학교 고등과정 나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갖춘 사람이 정확하게 30%짜리예요. 이게 다 질량 합쳐도. 그러면 이 30% 질량 가지고는 네가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안 돼요. 그러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러면, 내가 진리로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내가 상식하고 내 진리하고 융합이 돼가지고 전부 다 물리가 터져가지고 상대를 바르게 대할 수 있고 지혜를 틀 수가 있어서 내가 좀 뭔가 좀 달라지는 거죠. 이렇게 정확하게 만들어놨어요.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좀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은, 지금 이 시대에 와가지고, 후천 시대에 와가지고 진리에서 교육을 안 받고 인생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요, 절대 네가 한 분도 어떻게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. 맨날 돌아가는데 다람쥐 쳇바퀴 마냥 그냥 어떻게 제자리 걸음하고 힘들어서 딱 어떻게 슬럼프 빠져가지고 추락하게는 돼 있어도 절대 위로 상승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. 뭘 안 가졌을 때? 인성 교육을 안 가르쳤을 때. 왜? 인성 교육이 뭐냐면 우주의 법칙이에요. 이 우주의 법칙을 내가 갖춰야지만이 나는 은하계를 운영할 수 있는 그 힘이 있고, 저 우주 천상에 갔을 때도 천신으로서 전부 다 뭐냐면 그 천신의 힘을 다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된다는 거죠. 뭘 가르쳤을 때? 이런 인성 교육을 가르쳤을 때. 인성 교육은 그냥 우리가 부드럽게 인성 교육이지만 우주의 법칙이에요. 이 우주의 법칙을 알아야지만 내가 우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천배의 확장설 때에서 정확하게 나오게끔 돼 있어요. 그래서 일반 상식에 머문 사람은 육신을 벗고 저 천상에 가면요, 내가 우주를 운영하는 법을 몰라. 그리고 너무 힘이 약해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저 우주에 가려면 최소한 뭘 갖춰야 돼요? 인성 교육을 해서 코드 정도는 정확하게 맞춰놔야지. 코드도 안 맞춰놓고 가면요, 너는 우주를 갖다 운영하는 법칙을 몰라가지고 거기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또 거기까지 갈 수 있는 힘이 안 돼. 우리 로켓트가 왜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로켓도 있고 더 멀리 가는 힘도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뭐냐면 질량이거든. 우주 로켓의 질량이 얼마큼 되냐에 따라 가지고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너는 우주 천상에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구 안에 머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은하 안에서도 네가 어떻게 머물 수가 있다는 거죠. 그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? 내 영혼의 질량이 이걸 갖다 탁 박차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정확하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적어도 우주 천상에 가려고 하면 이런 인생 교육을 받아 가지고 어느 정도 코드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지만이 정확하게 내가 그 우주 천상에서 내가 천신으로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인간은 좀 더 신들이기 때문에 질량을 빼놓고는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고, 내가 질량을 빼는 것은 내 생후에 내 자리가 어떻게 갈지는 내 질량이 결정하는 거지. 네가 아무리 물질적인 돈이 많아도 네 자리는 절대 0.1도 마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신들의 자리는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? 네 영혼의 질량이 결정하는 거예요. 이렇게 정확하게 이게 자연이 오토매틱으로 자연의 법칙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죠. 그래서 공부하면 다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? 이루어지죠. 근데 30% 신뢰를 가진 사람이 내가 한 70% 갖다 내 욕심내고 원하고 있어요. 그러면 이루어지지 않으려. 절대 안 이루어져. 그래서 요새 애들이 뭐냐면 꿈이 없어요. 꿈이 뭐냐면 모르겠는데요. 왜? 애들이 뭔지 모르면 다 아는 것 같아요. 내가 꿈꾼다고 이루어지지 않거든요. 내 실력이 결정하는 거지. 자연이 그 말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전부 다 대한민국 인류에 있는 모든 애한테 꿈을 물어보면 꿈이 없는 거예요. 왜 꿈이 없냐면은 지금 시대는요,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, 내 영혼의 실력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내가 지금 꿈꾸는 거는요, 내가 지금 욕심내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라는 게 자연이 나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.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는 전부 다 뭐예요? 베이비부터 해가지고 우리는 박사가 될 거예요. 뭐 오장충 박사가 될 거예요. 슈바이처가 될 거예요. 뭐가 될 거예요. 엄청나게 뭐 꿈이 많았잖아요. 네. 왜? 그 꿈을 가지고 성장할 때가 있었거든. 근데 하나도 안 이루어지거든요. 그럼 뭘 말하냐면 꿈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우리 베이비부터 정확하게 샘플로 다 보여준 거야.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네 영혼의 신량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게끔 만들어지는 거지. 이게 바로 자연의 법칙이다. 그래서 생각대로 티라 했기 때문에 네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냐에 따라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가 광고 많이 했잖아요. 생각대로 티. 생각이 뭐예요? 네 생각의 질이. 네가 생각이 깊고 풍부한 생각을 해야지만이 그게 바로 뭐예요? 내 영혼의 신량을 갖춰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내 생각의 질이 깊고 풍부하다는 거죠.
그래서 선조시대는 내 욕심으로 내 먹고 잘 먹고 잘 사면 하느님 전부 다 용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하도록 다 냅뒀는데 후천시대에 대해서는 네 욕심으로 살고는 한 덤도 네가 성장 발전할 수가 없다. 맨날 제자의 그림 하다가 나중에 실장이 모자라가지고 슬럼프에 빠져가지고 정확하게 내려와야 돼. 그래서 요새 옛날에 그 골프 잘 치는 박사님이 지금 뭐하고 돼요? 강아지 네 마리하고 엄마한테 와봐. 네. 이렇게 엄마가 돼가지고 지금 강아지하고 놀고 있는 거죠. 뭐 하는 거예요? 내가 골프 칠 때 뭘 안 받은 거예요? 인성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내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나중에 이 골프를 내가 마무리 쳤을 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한테 어떤 대화 나눌 수 있는 힘도 없고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? 자리에서 내려와 정확하게 슬럼프에 빠진 거라. 슬럼프에 빠진 거 강아지하고 엄마 해봐라고 지금 놀고 있는 거죠. 그죠? 그럼 박세리만 그럴까요? 모든 왕년의 슈퍼스타들이 전부 다 지금 뭐냐면 집에서 놀고 있고 드라마 보고 있어요. 강아지 한 마리 다 키우면서. 왜 그런 거예요? 인생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추락한 거야.